코리아 넘버원 유튜버 채널 웰컴 투 왔다 와서 진행자 왔다입니다. 왔다는 2021년 카페 창업과 베이커리 페어를 하고 있는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고향 일산 킨텍스이며 10월 중순경에 있었습니다. 사전에 예약을 해서 참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곳 박람회장에는 커피 관련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커피 머신, 커피 로스팅 기계 등등 잔까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베이커리도 구경하실 수 있고 시음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쭉 2021년 고향 일산 킨텍스에서 이루어졌던 카페 베이커리 페어를 구경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간 변형되고 변형되고 기존 행 스타일에 많이 안 바뀐 거 같아요. 임파트 베제라 코리아 여기는 좀 굉장히 깊네. 묵직하고 셀프 커피 머신. 펜실링기. 커피잔. 와.
last아, 밀크티. 우유랑 펄 같은 거랑 같이 있는. 네. 이거 바꿔도 한번 찍고 들어가실게요. 자, 이거. 네. 들어가세요. 네. 괜찮네. 말이 진짜. 말이 티오스프라. 아니, 괜찮네. 그쵸? 게스트 말이. 예, 예. 부드러운 걸로 하나 조금만 주세요. 네. 계속 사실은 마시고 땡겨가지고. 뭐 카드 읽으시면서 커피 즐기시면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 브랜드 커피? 브랜드 커피. 원두 이거 볶는 건가요? 네, 커피 원두 볶는 기계. 로스팅 기계? 네, 로스팅 기계. 1kg짜리. 이게 1kg짜리예요? 네. 이게 아. 뭐 작은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고. 100g부터 그래? 1kg까지 가는 게. 아. 전기로 돌리는 전기로 하는 거예요? 네. 아. 가스로 하면 아무래도 여기 뒤에 막 그 사이클론이나 이런 배관 같은 것도 설치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또 따로 없이 아. 이런 식으로 전선만 꽂으면 되거든요. 이게 220V 전선만 꽂으면 돼서. 아. 그런 거에 좀 간편한 점이 있는 건 사실. 이게 옛날부터 나왔던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나온 거예요? 나온 거는 한 3년 전에 출시됐는데요. KC 정품 인증 마크를 한국에서 받아가지고. 아, 그래요? 잠깐만요. 너무 많았어. 여기 종류가 많네. 여기 좀 있네. 응, 응. 베라, 베라. 베라 아울렛이라고 돼 있는데. 글쎄. 베라 커피, 베라 커피. 약간 저렴해. 400, 500. 뒤로 하니까 앞으로 다니네. 이렇게 만져보셔도 돼요. 모든 커피머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네, 네. 얘는 자동 온수. 자, 온수기예요?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아, 커피가 아니고? 아. 지정된 세팅값으로도 마실 수 있고 수동으로 물 위치? 네, 어느 정도 하면 끌 수도 있고 세팅값은 원하는 대로 그 아이스컵에 맞게 세팅하실 수 있어요. 물 온도도 조절이 가능해요. 높이라는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네. 시원한 물, 따뜻한 물? 네. 네.
너무 탈락 불안해. 포르투갈 에그 타르. 그 말이